이거 어느 시청자 한 분이 이템 빌드 고점이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가보고 있거든요? 아기 폭쇄가 그렇게 좋대. 약을 좀 팔아보겠습니다. 와, 저기 딱 저게 걸려 있네. 그래도 이득. 와, 씨. 하필이면 템이 꽁짓기시네. 실명? 루플. 나이스. 나 빼드? 아, 그냥 차라리 궁을 쓰지 말걸 그랬나? 궁 안 썼으면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. 방금 적을 처치했습니다. 더블킬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방금 전에 하이머딩고 궁 쓴 거 아닌가? 저러면은 궁극기를 또 쓸 수 있나? 와, 진짜 개석이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약간 뻔하긴 했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손해는 아니라서 다행이다. 근데 아직 노공이긴 할 텐데 잡을 수 있나? 어라? 깊다.
이렇게 끝내네. 백스 어려운데. 이거 요즘 비스켓 좋다더라? 비스켓 뜰까? 이거 라인전에서 근데 개꿀이긴 하겠다. 좀 견제 빡센 애들한테, 견제 빡센 애들 상대로 이거 괜찮겠다. 이렇게 갈게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비스켓 뜨니까 확실히 버티는 데는 용이한데? 나이스. 미드피들이요? 미드피들 재미도 있고 다 괜찮은데 얘가 단점이 파밍이 힘들고 원거리 견제 챔피언들한테 좀 많이 취약해요.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아? 학살 중입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야 백스 진짜 짜증나겠다. 근데 스킬 쓰는 것마다 다 피해. 아 이거 너무 늦게 탔다. 어? 제압되었습니다. 도망쳐. 어휴 빡세다. 이거 어느 시청자 한 분이 이템 빌드 고점이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가보고 있거든요. 아기 폭세가 그렇게 좋대.
약을 좀 팔아 보겠습니다. 와 잠깐만. 야 이거 플래시를 이렇게까지 쓴 거면 어쩔 수가 없다. 딜은 진짜 세다. 왜 이렇게 각계 전투로 싸워? 제압되었습니다. 방금 시작했어. 나이스. 와 근데 세긴 진짜 더럽게 세다. 세긴 세네 인정. 원래?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다. 야 저거 어떻게 막냐? 아니 씨불. 나도 벤시를 가야겠다 이러면은. 그래 맛벤시로 갈게요. 그러면 이블린한테는 조금 면역이 생기거든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다무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야 무섭게 왜 그러냐. 와, 딜이 세긴 세다. 뭔가 팍팍 박히네 그냥. 어? 끝났네. 이게 이렇게 끝나? 처치했습니다. 뚝배기. 또 안 돼. 아이씨 항상 춤추다 죽네. 그래도 커리 저론이 차단당하지라고?